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큰아이보다 작은아이에게 또 어린아이에게 더 사랑의 마음이 간다라고 해서 내리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내리사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치사랑보다 더 쉽다라고 해서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내리사랑보다 더 살가운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늦둥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늦둥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에게 제가 잠깐 전화를 했습니다. 늦둥이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해서, 그 집에 제일 큰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되고 제일 막내는 이제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늦둥이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라고 여쭤보았더니 여러 가지 풀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본인이 의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복되어 나오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반가움. 늦둥이를 바라볼 때 마음이 뜻하지 않은 반가움이래요. 반가운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늦게 내게 주신 그 반가운 사랑. 그래서 첫 아이는 정말 정신없이 아이를 키워갔고, 젊은 시절에. 근데 느지막이 조금 여유가 있기도 하지만 아이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는 그런 또 경제적인 걱정도 있지만,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마음에 오는 그 반가운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늦둥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들이 하나 있지요. 엄마가 달라서 그렇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늦둥입니다.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나이 차이가 13년, 14년 차이가 나거든요. 중학교 1, 2학년 때 동생을 보게 된 형국이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얻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심으로 논원에 임신하여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논원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뜻밖의 반가움으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굉장히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람을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하면서 나왔던 아브람이 정말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더 기쁨이 컸겠습니까? 논의 아들을 낳거나 사라가 젖을 먹이게 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도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그 아들을 얻었으니까 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안해서 사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지만, 이 이스마엘을 얻고 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삭 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례도 행했고 또 애지중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아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13년을 훌떡 건너뛰어 버립니다. 뭐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너뛰고 나서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편애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지요. 근데 그 편애의 사랑이 아버지 그 아들을 향한 것이건 혹은 가정을 향한 것이건 결국은 그 가정 속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나지요. 손주가 그것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만 편애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모습이 형제들로 하여금 불화하게 하고 거리낌 없이 이 동생을 외국으로 팔아버리는, 가족에서 끊어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치달아가는 안타까운 가족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사보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편애하고 살았던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예배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예배드린 기록이 없습니다.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배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되고 비뚤어진 사랑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민족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어미의 젖을 떼고 나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잔치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잔치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내가 100세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드디어 젖을 뗐다. 뭐 요즘 돌잔치하고는 다르지요. 뭐한 20, 30년 전만 해도 돌잔치 굉장히 크게 쳤고요. 그 전에 백일 잔치를 더 크게 쳤습니다. 사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돼서 돌 넘기기가 힘들었던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미의 젖을 떼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엄마 젖을 떼고 이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숟가락을 굳이 달라고 그래도 지 손으로 이걸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밥그릇에다가 밥알 좀 해가지고 이렇게 담겨주면 아이가 그걸 떠먹긴 하는데 90%는 땅바닥에다 흘립니다. 물 담아주면 자기 몸에다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한 모금이나 마실까 합니다. 근데 그 모습만 보고도, 야, 이제 자기 손으로 밥도 떠먹을 줄 안다고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혀야 되는데, 그 모습 보면서 그저 즐거워하는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엄마의 젖을 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잔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에 사용되는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향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잔치입니다. 뭐 경건회는 했겠지요. 뭐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잔치의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적을 때에 아브라함의 잔치는 예배로서의 잔치가 아니라 향연이더라.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잔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눈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을 봅니다. 쟤는 왜저옷 입고 나왔지?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근데 그때에 잔치를 베풀어 놓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한 사람이 보여요. 못마땅한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입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에 있는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더라.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더 앞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을 저 종의 아들이 놀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거 어디서 나오지요? 교과서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몫이고 어머니 몫이에요. 내가 보여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못마땅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 모습 옛날에 누군가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커가면서 배운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여기 섰습니다. 청년 찬양대가 섰는데 늘 조심스러워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10년, 20년 뒤에 그 아이들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은연중에 배웁니다. 이스마엘이 동생을 놀리는 그 모습 어디에서 보았을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8장에 가니까
사라도 장막 뒤에 서 있다가 천사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웃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 이스마엘의 큰어머니가 하나님의 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고 웃었대요. 근데 여기 웃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어디서 배웠다고요?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예배가 사라져버린 가정. 이스마엘을 낳고 이 돌잔치 버릴 때까지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86세 이스마엘이 낳고 그리고 이삭이 돌잔치 할 때가 14년인데 그동안 이 가정에 예배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만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자기 동생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사라의 눈에 보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부족한 모습, 잘못된 사랑의 표현 방법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이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들 내가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고 했을 때 웃고 말았던 아브라함. 장막 뒤에서 천사와 아브라함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웃고 있었던 18장의 사라의 모습. 그것이 똑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 웃음, 비웃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나가야 될 자리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다.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아픔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치부가 드러나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미처 끊어내지 못했던 옛 사람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습관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애와 비웃음이 대물림 되어지고 가족 불화의 씨앗이 놓여지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때 사라가 방법을 또 내놓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의 근원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눈에 걸치적거리고 불편한 이 사건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쫓아내어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방법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10여 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예배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고. 네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내가 그로 하여금 더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인정해 주시고 사례의 말을 인정해 주시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법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와서 10여 년이 더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시 터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나서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합리적으로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민족 만들어 주마. 거기는 내가 신경 끊어라. 내가 책임지마. 근데 너의 문제만큼 내가 직접 건드려야 되겠다. 너 그렇게 좋니? 너 이삭이 그렇게 좋더냐? 예배도 드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내 마음에 좋더냐?
그 사랑하는 아들, 왜곡된 사랑 가지고 사랑했던 그 아들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와 죽여라.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한번 보여다오.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나한테 한번 보여다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대목을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 제사드리던 모습들이, 갈대우루의 이방 제사드리던 모습들이 마다들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고 마다들을 번제물로 바쳐서 각을 뜨고 그렇게 신에게 드리던 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 습관을 미처 버리지 못해서 아, 그랬으려니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불편함 없이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 끌고 가시려니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너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려는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대목을 말씀 안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절을 넘어서 19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와라. 내게 바쳐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했던 이삭을 보았습니다. 내 편애가 가져왔던 가정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랑으로 비웃고 조롱하던 그런 모습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더니 내 아들도 그 작은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너 어찌할 거니? 그 왜곡된 산에 들고 한번 올라와 봐라.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전통을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두 마음 품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두 마음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끌고 올라가서 죽이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사랑을 끊어내겠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일은 자신의 잘못된 사랑, 자신의 잘못된 과거, 옛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온전한 사랑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기에 어린 아들을 그 어미와 함께 광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아픔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겨서 예배 없이 살아가고 다른 것을 더 깊이 사랑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모리아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아들, 자기가 무엇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을 거기 올려놓고 칼을 치켜듭니다. 다시는 마음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독자 이삭일지라도 나누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에 겹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갈대우루에서 이끌어냈던 그때의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서 있습니다. 임영자 권사님 어디 계신지 밖으로 좀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임영자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비뚤어진 사랑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왜곡된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 아니,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케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현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 우리를 야단치고 나무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온전케 만드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그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리아산 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그 영적인 모리아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고 다른 곳에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모리아산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칼을 들어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사랑하고 있었다면,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올라가던 그 시간부터 이미 그 뒤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셔서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그의 삶이 더 온전해지도록 이끌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리아산 위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중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온전히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담처럼 나무 뒤로 숨지 마십시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올라가셔서 칼을 들어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살리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분명히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온전한 사랑을 그분께 보여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여호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을 내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셔서 우리 뒤에 또 다른 양을 준비시키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민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